깜빡 잠이 들었네. 아, 오늘은 스몰 캠핑하는 날. 우! 신난다. 아, 뭐야? 역시 캠핑에는 물총이지. 쌤,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나한테. 왜? 왜 안 돼? 나한테는 미리 하루가 있거든. 미니 하루? 그게 뭐 하는 건데? 이걸로 고기 구워 먹는 거야. 키키키키오 위키. 캠핑의 꽃 바비큐? 그렇지. 이 조그만한 화로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키키키키오 위키. 부럽잖아. 짜란. 오늘의 주제 캠핑 급식. 캠핑 급식인데 음식이 영 별로네. 이런 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생으로 먹으라고? 응? 생으로? 아니죠. 이걸로 맛있는 걸 해먹을 수 있어. 캠핑 때는 맛있는 거 해먹는 게 재미죠? 키키키키오 비키. 콘치즈를 만들 수 있지. 콘치즈? 콘치즈를 어떻게 만들어?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레시피를 조합해서 만들어보겠어. 먼저 콘을 뜯어주고. 콘 뜯을 때 조심조심. 물기를 걸러내. 이렇게 물기를 걸러낸 콘을 먼저 후라이팬에 볶아줘야 돼. 미니 화로에 불을 붙이고.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알죠? 키키키키오비키. 오! 오! 무서워! 오! 무서워! 오! 다음에 후라이팬에 올려놓습니다. 불을 붙일 때는 위험하니까 꼭 주변에 어른이 있을 때만 하세요. 저는 주변에 어른이 있습니다. 아유 난리를 다 쳐요. 다시 콘치즈 만들기로 돌아와서 버터를 후라이팬에 올려준 뒤 여기다 콘을 올려줍니다. 구워주면 다 버버려 그냥. 오, 이제 이거 익혀주는 거예요. 살짝 바삭하게 맛있겠지?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이제 냄새 좋잖아? 설탕이랑 마요네즈를 섞어줍니다. 우! 마요네즈는 이 정도? 조심조심 섞어줍니다. 섞습니다. 돌파리에 콘을 올려주고 잘 펴발라줘요. 우와 진짜 같아. 내가 오늘 뭐 만든다 그랬지? 콘치즈. 그렇지. 오늘의 주인공인 치즈를 올려줍니다. 와 듬뿍 올릴 거야 나 진짜. 치즈 좋아해?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줘요. 뭐? 응? 에어프라이어? 캠핑인데 그런 게 어딨어? 에이 다 있죠. 요즘엔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랑 다 있더라. 콘치즈가 되는 동안 우린 라면을 끓여볼까요? 나도 라면 있지. 나는 매운 로제 불닭이지. 맛있겠지? 나는 참깨라면. 열려라 참깨. 참깨라면 뚜껑 열려라 참. 참깨 계란 블럭을 넣어주고. 와 스프 열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. 자, 역시 캠핑은 라면이지. 캠핑은 라면? 여기서 엄청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너 이거 아냐? 뭔데 뭔데? 잘 봐. 뜨거운 주전자를 이렇게 슥. 어? 해야 되는데. 뜨거운 주전자를 이렇게 슥. 안 되네.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. 와, 안 되잖아. 나도 그거 새로 영상에서 봤는데 왜 다른 사람은 되고 넌 안 되는 거야? 나도 해봐야지. 나도 한번 해봐야지. 물 다 부었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? 어? 좀 되는 거 같잖아? 안 되잖아? 이건 안 되는 라면인가 봐. 그냥 실패. 이렇게 라면이 익어가는 사이에 재빠르게 미니 화로에 고기를 구워볼 거야. 아, 미니 화로에 고기를 굽다니. 부럽잖아? 난 미니 화로가 없는데? 활활 타오르는 미니 화로에 고기를 올려줍니다. 또 올려주기. 부럽잖아? 너무 맛있겠다. 와, 소리 봐. 지글지글.
한번 뒤집어줍니다. 오, 살짝만 익혀서. 소고기 부러워?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? 소금을 넣고 소금을 살짝 치고 후추를 우와. 채소 먹어보겠습니다. 오! 과연 무슨 맛일지? 이건 진짜 어때 어때 맛이 어때? 분명 맛있겠지? 천국의 맛이다. 여기 천국인가? 야 라면 불탔다. 아 안돼. 말씀드린 순간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. 끓은 것 같은데? 아니거든. 먹어봤습니다. 나도 다 익었다. 다 익었잖아. 까르보 불닭 먹을 수 있는 사람? 저! 난 매운 거 잘 먹는다고? 맵잖아! 참깨라면 좋아하는 사람 저요! 와, 역시 국물. 야, 근데 콘치즈 아직 안 됐냐? 아, 맞다, 콘치즈! 바보. 그 사이에 미니 화로에 고기 구워 먹어야지. 미니 화로에 고기를 얹고. 맛있겠잖아. 세장이나 먹어야지. 빨리 익어라, 빨리 익어. 빨리 익어라, 빨리 익어라. 모기키가 오기 전에 빨리 익으라고. 안 익어도 돼. 맛있겠다. 아니야, 나 몰래 먹은 거 아니야. 원래 먹었네. 아, 아니야, 먹어도 돼. 원래 같이 먹으려고 그랬어. 뭐야, 근데 왜 이제 말해? 주면 고마운 거지. 야, 너도 콘치즈 먹어봐라. 와, 이거 장난 아니다. 와. 오! 오! 뭐야, 뭐야, 난리 나잖아. 맛있겠지, 큐큐큐큐, 이키. 와. 나도 한 입 먹는다? 오! 와 이거 파는 것 같아. 여러분 콘치즈는 앞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이렇게 먹어야 돼? 와 이거 진짜 맛있네. 이건 뭐? 아 이거 맨날 해 먹고 싶은데? 캠핑은 역시 먹으러 오는 거야. 캠핑 급식. 오! 캠핑 급식. 근데 마시멜로 이런 거 화로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 그게 진짜 히트인데. 난 포숑포숑한 마시멜로가 있지? 근데 화로가 없어! 오, 내가 화로 있잖아! 그럼 거래해? 거래? 너가 마시멜로 주면 내가 구워줄게. 에이, 싫으면 말아, 그럼. 알겠어, 구워! 오케이! 나한테 재밌는 생각이 있지? 쟤 또 무슨 꿍꿍이야? 내 마시멜로 뺏는 거 아니야? 마시멜로로 굽습니다. 자, 다 구워졌다. 너 이거 먹고. 맛있겠잖아? 나 이거 떼는 거 해보고 싶었어. 너무 잘 되잖아. 제정신이야? 맛있어. 캠핑 가면 이거 꼭 먹어. 두 번 먹어. 그 사이에 나는 하나 더 굽고 이걸 엄청나게 맛있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생각났어. 키키키키오비키. 맛있게 먹는 꿀팁? 그게 뭔데? 오키들 스모어 쿠키 알아? 쿠키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쿠키인데 그걸 만들어 볼 거야. 스모어 쿠키? 쿠키 두 개를 꺼내서 구운 마시멜로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들기. 꾹 누르면 우와 맛있겠다. 쿠키 햄버거라니 맛있겠잖아? 맛있겠지? 먹어보겠습니다. 오! 10배는 더 맛있어. 맛있겠잖아? 너도 만들어줄게. 한번 먹어봐.
뭐 준다니까 먹겠는데? 아, 맛있겠잖아? 세상에! 아까부터 자꾸 외계인 소리를 내네. 외계인 아니야, 외계인 아니라고? 와, 와, 이렇게 불멍 때리니까 좋다. 역시 시원한 바람에 캠핑이야. 캠프파이어가 생각나네.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그런 거 했었는데 불 피워놓고. 맞아, 추억이다. 그때 막 애들 울고. 왜 우는 거지? 그냥 갑자기 엄마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 명 울어서 다 울었어. 이해가 안 가. 왜 엄마 생각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? 난 무서워서 눈물이 나. 어쨌든 눈물이 나네. 오키님들, 오늘 캠핑 후식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 3,000개 이상이면 다른 애들 캠핑 또 간대요. 좋아, 오늘도 신나게 캠핑 급식 먹기 대성공.